요스 90D의 연속 촬영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설정 상태에서 라이브부 고속 연속 촬영일 때에는 초당 11연사, 뷰파인더 촬영에서는 최대 10연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저속 연속 촬영에서는 3연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AF 모드를 원샷일 때에서의 말씀이었고요. 서버 모드로 적용을 하게 되면 고속 연속 촬영에서 최대 7연사를 사용할 수 있고 저속 연속 촬영에서는 역시 3연사가 되겠습니다. 저소음 촬영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촬영 속도에 우선을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지만 서버 설정을 하게 되면 7연사로 속도가 줄어들면서 추적 상황에서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일단 원샷 상태에서 라이브부 고속 연속 촬영의 속도와 촬영 연사 속도가 느려지지 않은 않기까지의 저장 매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JPG 최대 촬영이었고요. 약 57매의 촬영을 하고 버퍼가 다 채워지면서 연사가 약간 끊겼다가 버퍼가 채워지면서 메모리로 저장이 되면서 다시 촬영이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JPG 최대 화질인 상태였고요. RAW로 한번 설정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AW 상태입니다. 네, RAW 촬영은 연사 속도 저하 이전까지가 약 24매가 되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CRAW와 JPG 최대화질을 한번 같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CRAW 단독으로는 약 39매까지 연사 속도가 유지되고요. RAW 플러스 JPG가 약 23매, CRAW 플러스 JPG의 경우는 약 30매 정도를 촬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연사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는 기종으로서 추적 기능을 사용했을 때 7연사도 속도가 약간 저하된다라는 점은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지만 요스 90D의 포지션을 감안했을 때 연사 속도를 라이브를 통해 최대 11연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순간 포착 능력은 상당히 좋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JPG 촬영에서 약 51매의 연속 촬영 지속 능력도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레이드에 비해서 준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속 촬영 능력에 대한 기능들을 잘 조합해서 사용하심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촬영 화질에 따라서 연사 속도가 변경되는 기종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설정을 상황에 따라 최적화를 잘 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